서울시장 후보들이 내세운 맞춤형 우리 동네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이라 불리는 도심 중부권은 산업 교통의 중심지이자 부동산 개발 변화도 도드라지고 있는 곳인데요. 송영길, 오세훈 후보가 내걸고 있는 도심 중부권 지역 공약을 먼저 김진중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도심 시민들을 향한 차량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강조한 건 촘촘한 교통망입니다. 강북 강서에 지하철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강북 횡단선을 만든 거 아시죠? 우리 목동에서부터 청량리까지 25km가 넘는 이 강북 횡단선이 제대로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출퇴근길 교통지옥, 강남북 교통 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별 역세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 현재 추진 중인 서울 교통망 구축의 안정적인 추진이 지역 공약에도 담겼습니다. 동대문구의 지역 공약에는 GTX B신호선의 신속 추진과 분당선 증설,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완공 지원을 담았고, 종로 중구 지역은 신분당선 연장과 세검정 상명대역 신설 검토를, 광진 성동 지역은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 지하화와 경의중앙선 지상철 지하화 등의 철도 교통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성동구 성수 전략지구 지역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지역 정비구역의 사업 추진을 강조합니다. 9층으로 기획됐던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10년 전에 계획을 세웠던 게 완전히 멈추어 서서 이 높이 제한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고 그랬던 지난 10년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회가 왔지요? 높이 제한에 막혀 추진되지 못했던 도시 개발에 힘을 싣겠다는 것.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주거를 마련하겠다며 지역 공약에 오세훈표 주택 공급 정책과 수변 감성 도시 조성 등을 담았습니다. 동대문구 지역 공약엔 장안 답심리동 저층 주거지 모아타운 추진과 정릉천 수변 문화공간 조성이, 종로 중구 지역은 창신 숭인 재개발 신속 통합 추진과 황학동 일대 노후 환경 개선을, 광진 성동 지역은 한강변 높이 완화를 통한 자양동 일대 전략 정비 추진과 마장동 신속 통합 기획 추진 등 주택 개발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송영길, 오세훈 두 후보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 숙원 사업을 공통되게 동네 공약으로 담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개발에 있어 송영길 후보는 테크노마트와 연계한 IT 복합 거점화를, 오세훈 후보는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강조했고, 성동구 삼표 레미콘 부지 활용에 있어서도 송 후보는 문화 관광타운 조성을, 오 후보는 청년 문화 중심지로의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또 종로와 중구는 대학로 남대문 시장 중심의 지역 경제 상권 활성화를 공약에 넣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이 내세운 도심권 우리 동네 공약. 빈 약속이 아닌 알차게 지켜내는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느냐 또한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